자, 안녕하세요. 바둑 실력 테스트입니다. 자, 오늘도 기경중요 다섯 번째 시간으로 상변 문제는 귀에 저 변에서 한집더 내는 수단을 구한다. 지금 이 백이 여기 중앙에 한 집밖에 없죠? 그래서 이쪽에서 한 집을 만들라는 건데 딱 봤을 때 답이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이 하변 문제는 귀 백을 공격하여 이 흙이 지금 죽어 있습니다. 귀 백을 공격하여서 흙 대마의 활로를 구한다. 찾는다. 백이 최대로 버티면은 백두 이 사활이 걸리는 패가 됩니다. 자, 우선 상변부터 한번 볼까요? 백이 둘 차례인데 그냥 막으면 이어서 뭐 끊어도 단수 뭐 무슨 수가 날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거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게 선수 되는 곳을 찾으라는 거죠. 자, 이 자리를 놔도 선수입니다. 이 자리를 놔도 선수죠. 근데 뭐 지금은 이쪽으로 선수들 이용할 일은 없죠. 그 다음에 여기도 선수지만 제가 항상 드릴 말씀이 있죠. 일선에 항상 선수 되는 곳. 이것도 말씀드렸죠. 왜 선수냐? 끊는 수가 생기니까. 도망갈 수가 없죠. 단수라. 단수를 치면 뻗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한 점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으로 제가 늘 강의하면서 주장하는 게 이것도 선수지만 이것도 선수다. 이걸 머릿속에 끼워 넣어라. 그러면 이게 선수가 되면 흙은 당장 여기를 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끊어지는 수가 있으니까. 자, 이때 여기서 무슨 수가 있을까요? 돌이 아까 여기 있을 때는 끊어도 아무 수가 안 됐는데, 그렇죠? 돌이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끊어도 무슨 특별한 뭐 돌릴 수가 없죠. 뭐 무슨 폐모양이 나오는 상태가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놓으면 여기 놓을 때 끊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 자, 단수를 치면 이제 보이시죠? 일선에 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폐모양이 납니다. 단수 어떻습니까? 죽었던 돌이 이런 폐라도 만들면 이거가 죽었지만 폐의 대가를 따는 곳에서 찾으면 되겠죠? 자, 다시 일루 단수 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수 패. 그러면 요수만 찾으면 거의 90%는 풀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 왔을 때 흙이 여기를 지키면 어떡할까요? 또 지금 당장 끊는 건안 됩니다. 그냥 연결해서 이 호구, 그러니까 흙도 호구로 연결하려고 놓은 건데 또 여기 선수 되는 데가 있죠. 호, 요 자리가 그죠? 여길 놨을 때 여기를 연결하면 어떤 수가 있죠? 먹여 치고 패가 있단 말입니다. 요 모양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흙도 결국은 여기를 놔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때 또 끊는 수가 생기죠. 여기 연결이 안 되죠. 왜? 패가 요 3번이 있기 때문에 패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흙이 백이 요수를 찾는 거가 이제 거의 90%고 흙이 여기였을 때는 요쪽을 끊어서 패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흙도 최대로 버티는 수가 호구 치는 건데 이때 그냥 끊으면 연결돼서 안 되니까 백도 급소를 놔라. 그러면 자 흙이 여길 이으면 어떻게 패? 집어넣고 돌려서 패가 되고 여기를 이으면 여기를 끊었을 때 도망가죠. 단수 치고 여기로 도망가는 수가 있죠. 이때도 패.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문제는 여러분들 항상 알았지만 선수 되는 곳을 찾아놓고 이제 조금 생각해 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하변 문제는 흙이 둘 차례인데, 이 흙이 지금 죽어 있어요. 아이고. 근데 느낌상으로는 안 되죠. 여러분들 보세요. 이 백두의 이 모양 자체로는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단 하나, 최대한도로 이 백을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이 백을 잡지는 못하지만 너를 괴롭혀서 나도 사는 수를 찾겠다. 그런 겁니다. 자, 보통 일감으로 떠오르는 게 건너붙이는 거죠. 자, 건너붙이면 놓고 자, 끊으면 이어서 무슨 수가 되나요? 자, 여기를 젖힐 때 백은 아이고 그냥 단수를 쳐보고 깔끔하게 어지럽게 하지 말고 간단하죠. 살았죠. 여기를 놓으면 따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이쪽을 건너붙이면은 여기를 끊었을 때 이었을 때뭐 어디를 놔도 안 됩니다. 무슨 수가 나도 이쪽으로 일루 단수 치고 그때 젖히면 따먹고
이렇듯 비습 건너붙이는 수는 일감으로 떠올라요. 누구나. 그렇지만 수순이 중요한 겁니다. 수순이. 그냥 먼저 하니까 안 되죠. 그럼 어디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똑같은 거죠. 뭐 이렇게 찝으면 나서 이것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먼저 흙이 선수할 수 있는 거는 가만히 젖혀보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냥 먼저 했을 때는 아무 수도 안 되지만 여길 젖혔을 때 이때 여길 막아주면 좋은데 안 막죠. 단수를 쳐버리죠. 그 느낌이 아 그럼 여기를 한번 먼저 젖혀볼까? 그때 백이 여길 건너붙이냐고 여길 놓겠어요? 그럼 흙은 단수치죠. 이걸 이을 수가 없죠. 치중 가서 이제 백이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백도 지금 여기를 놓으면 일로 단수치는 수가 있으니까 맞겠죠. 일단 일감으로는 자 이때 이제 요 아까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를 해놓고 아까는 여기 젖혔을 때 백이 여기를 안 막죠. 잡았죠. 근데 지금은 수순이 바뀌니까 어떻게 막는 형태가 됐죠. 그때 건너붙이고 단수치고 아까랑 똑같이 됐는데 이번에는 막는 형태가 됐죠. 자 이때 흙한테 보이십니까 수가? 입구자. 제가 그랬죠. 항상 일선에 수상전이나 끝내기나 뭐 할 때 일선에 입구자 모양이 급소 많다고. 여러분들 제 강의를 좀 어느 정도 들으시면요 기본 레벨 이상은 됩니다. 쉽게 입구자 많이 나온다 그랬죠. 자 어떻게 해요? 단수치죠. 자 어떤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젖히면 패가 됐잖아요. 여기도 못 놓고 그렇죠. 여기도 못 놓고 자 이 돌을 죽었던 돌을 이 백을 사활을 위협하면서 패를 만들었으면 대성공이죠. 자 뭐가 잘못됐을까요? 다시 처음으로 가서 그렇다고 백이 여기를 안 막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 살아야죠. 그럼 여기 놀 수가 없고 치중하니까 결론은 이게 최선이라는 거죠. 놓으면 젖히고 놓으면 뻗고 각생이라고 해도 각자 사는 게 최선일 수도 있고 그쵸? 대국 상황을 봐야죠. 이걸 뭐 못 잡으면 진다든지 뭐 각생하면 진다든지 그러면 뭐 승부를 걸어 봐야겠죠. 자 다시 다른 수가 없습니다. 맞고 그러니까 이런 수를 찾는 거는 여러분 먼저 이렇게 했을 때 아 여길 젖히면 이렇게 막아주면은 똑같이 돼요. 근데 백이 여기서 안 맞고 요걸 단수 쳐서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아 여기를 맞게 하려면은 먼저 여기를 젖혀야겠구나. 안 막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거 교환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래 놓고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둑이 수순의 묘라 그러죠. 입구자 놓으면 단수 칠 때 젖혀서. 자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고 재미있죠. 자 이런 문제를 자꾸 풀어보시면 감이라는 게 자꾸 발전이 되는 거예요. 감이 생기면요. 10초 바둑, 20초 바둑에서도 이런 수가 탁탁탁 보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